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명주야, 왜 그래? 무서운 꿈이라도 꾼 거야? 경인아, 방금 나 이거 꿈 맞지? 나 오늘 레포트 10장 내는 애 아니지? 아, 괜찮아. 꿈이야, 꿈. 명주야,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현실과 꿈. 이 둘은 어느 정도 서로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요즘 여러분들은 밤마다 좋은 꿈 꾸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무한한 상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제 꿈꾸러 가실래요? 오늘의 해시태그. 첫 곡으로 박효신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쌀쌀해진 날씨에 혹시나 감기 걸리진 않으셨나요? 이번 주 한 주의 반틈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오늘도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DJ를 맡은 아나운서 오명주, 최경인입니다. 명주씨 안녕하세요. 네, 경인씨 반갑네요. 한 주 동안 별일은 없으셨나요?
아, 별일. 아, 참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뭐야 뭐야 무슨 일이에요? 아, 별건 아닌데 저번 주에 제가 스마트폰을 물에 빠뜨리는 바람에 고장이 나서 그 뒤로 아직까지 휴대폰이 없는 일주일을 보내고 왔거든요. 아, 완전 힘드셨겠네요. 요즘 진짜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라도 곁에 없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강의실 시간표 확인하는 것부터 해서 요즘은 출석까지도 이 스마트폰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걸 권장하는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서러운 일도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주말 동안에 가족들을 보려고 코레일톡이라는 어플로 미리 기차표를 예매해놨었는데 좌석이 꼭 그 결제했던 휴대폰의 어플로만 확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제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에는 다녀오셨나요? 네, 다행히 역 창구에서 발권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을 보고 무사히 주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 네, 이 사건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저번 주 11일이 무슨 날이었죠, 우리? 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죠. 네. 맞아요. 경희 씨는 빼빼로 많이 받으셨나요? 친구가 하나 선물해줬긴 했는데요. 네. 아, 하필 그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주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맞다 맞다. 네. 바코드를 뭐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참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림의 떡이네요. 왜 저도 먹지를 못하니 막 그 짤방이 생각나네요. 아, 진짜 제일이지만 우프입니다. 명주 씨는 저번 주에 뭐 별일 없으셨죠? 아, 뭐 경인 씨에 비해서는 정말 그저 평범한 일상을 또 보내고 온 것 같은데 저는 늘 얘기하는 대로 팀플과 가제로 허덕인 것밖에는 딱히 별일이 없었답니다. 그게 좋아요. 그쵸? 아, 근데 빼빼로데이에는 제가 또 남자친구가 없어서 사실 별 감흥이 없었는데 마침 그날 학원 알바 가는 날이었는데 아이들이 주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감동받았죠. 뒤에다가 막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맞아요. 막 선생님 이거 먹고 100kg 찌세요. 뭐 이런 진짜 이런 장난들도 있었는데 살이 좀 쪄야 되긴 해요, 명주 씨가. 그래도 네. 100kg는 좀.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진짜 고마웠던 거는 막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준 문구가 감동이겠다. 네,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이것도 받으니까 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까지 겪었던 빼빼로데이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빼빼로데이였던 것 같아요. 아, 역시 어릴 때일수록 그런 기념일들을 더 아이처럼 기다리고 또 챙겨주는 것 같아요. 순수한 뭐, 마음. 네, 뭐 아이 때니까 당연한 말이겠네요. 네, 이렇게 명주 씨랑 서로 한 주간의 일상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겠죠?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꿈을 꾸는 저의 연기로 시작을 했었죠. 네. 아, 오늘은 좀 직접적으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파라 주제를 좀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때 꾸는 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번 반전을 주겠습니다. 오늘의 해시태그 파라 주제는 영어로는 dream, 바로 꿈입니다. 네, 지금 시기가 여러모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지고 사색이 깊어지는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2학년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작년 1학년 때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새내기가 되었을 때 저랑 친한 2학년 과 선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해주신 말이 있었어요. 뭔데요? 1학년 때는 충분히 놀아라. 뭐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너가 진짜 앞으로 평생 살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거를 정한다면 1년을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1학년 끝날 때쯤 딱 이쯤이죠. 제가 성공적으로 1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그 외에도 이중전공에 대한 선택? 이런 부분들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신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1학년 때 진짜 그냥 대학생이라는 것이 좋아서 막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고민도 없었고 마냥 즐겁기만 한 1학년이었는데 막상 2학년이 되니까 그 마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막 괜히 불안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졸업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등등의 복합적인 고민을 했었죠. 그중 하나가 유학 문제였는데 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 중인 과정인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혼자서 그 낯선 곳에서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아플 땐 어떡하지? 막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대처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너무 드는데 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런 걱정들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일 하기 전에 걱정이 좀 과다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럴 땐 그냥 명주 씨의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네요. 정말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미래에 고민이 많은 만큼 지금 듣고 계시는 하구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하구 여러분들의 사연도 만나볼까요? 그 전에 명주 씨, 저희 방송에 사연 보내는 방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을 처음 듣고 계시는 하구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고 갈게요. 페이스북 고대방송 계정으로 저희가 미리 매주에 주제에 대한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바로 답글과 듣고 싶은 신청곡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익명 원하시는 분들은 010-310-8786으로 문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뽑히신 사연은 소정의 상품도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2부에서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김윤아가 부릅니다. 길. 그럼 바로 제가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3420님,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 융합 전공에 떨어진 한 학생입니다. 이번 학기는 2학년 2학기째인데요. 사실 학점이 낮은 편도 아니고 입학할 때부터 안암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높은 커트라인에 결국 저희 학교 경영학과에 이중 전공을 신청했네요. 졸업 후에는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경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저희 학교는 무조건 이중 전공, 융합 전공, 복수 전공 또 뭐 있죠? 심화 전공. 아, 맞아. 심화 전공. 이 중에 하나를 이수해야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안암에서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큰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들 일단 기대를 하게 되죠. 맞아요. 저도 사실 네. 저번 학기에 안암 미디어학과에 이중 전공을 신청했었는데요. 떨어질 거라는 확신이 더 컸기 때문에 면접에 가지 않았는데 왜 면접 안 오냐는 전화를 받고 그냥 떨어지더라도 가볼 걸 하고 후회가 진짜 더 많이 됐어요. 그래도 사연자분은 신청해보고 떨어진 거라 많이 아쉽긴 하지만 후회는 없을 듯 하네요. 네, 졸업 후에는 창업을 해보겠다는 목표도 있으시니까요. 꼭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업률이 전국에 0.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 적네요. 네, 그렇죠. 그만큼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분명히 메리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할게요.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이어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 볼게요. 1963님. 꿈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가지고 싶었던 능력이 생각나네요. 바로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었는데요. 어렸을 때 워낙 말썽꾸러기였기 때문에 자주 혼이 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혼나기 전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혼자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만의 공간이 있다면 좋겠어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 어반자카파의 신곡 그런 밤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귀여운 사연이네요. 네. 저는 요즘 꿈이 순간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통학하다 보니 왠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혼자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해요. 학교 생활하고 알바하고 하다 보면 제 시간이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따라 더 절실히 느끼는데요. 그럴 땐 혼자 여행 가보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1963님과 명주 씨 두 분 모두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곧 있으면 기말고사가 금방 또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저희에겐 겨울방학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가지고 고생 끝에 있는 낙을 맛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읽어볼까요? 네. 네, 조이 방송 최초로 실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오. 네. 김성교 씨. 안녕하세요. 저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은 16학번 새내기입니다. 저는 광고로 성공을 해서 제 이름으로 된 광고센터 같은 걸 세우고 후배들을 양성해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강연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한 60살에서 70살 정도가 되면 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농심국제관이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한 60억 정도를 기부를 해서 김교국제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당찬 포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멋있네요. 아, 근데 김교국제관 뭔가 웃긴데요? 더 멋진 이름 없나요? 그러게요. 이번 건물도 낸 김에 광고와 관련된 과도 만들어서 교수로 계셔도 멋질 것 같아요. 맞아요. 과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 저는 좀 아쉬운 게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야는 반대로 개설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아, 진짜 맞아요. 그렇죠. 있더라도 생각한 수업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성교 씨가 학교에 도움을 주는 날이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학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잘 받았습니다. 보내주신 학우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네, 저희 방송국은 다음 주 공청회로 인해서 한 주간 휴방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휴방 기간 이후에 만나는 저희 방송은 이번 학기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네요. 벌써 조금 울컥하는데요. 네, 동자라 저도 울컥 하지만 마음을 다시 다잡고 투표 일정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 29일부터 12월 1일, 3일 동안 총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 학생회장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해시태그 8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방송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드디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이죠. 하루 전날이니까 마무리 정리하시는 느낌으로 가볍게 공부하시고 당일날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와, 드디어 내일이면 저희 동생도 이제 고3이 되는 날이겠네요. 모든 수험생들 힘드시겠지만 금방 끝날 거예요. 뭐 끝나면 이젠 대학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겠네요. 네, 그럼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왔어요. 마지막 곡으로 1964님이 신청해 주신 어반자카파의 그런 밤 듣고 마치겠습니다. 다다음 주 해시태그도 달아줄 거죠? 약속! 아무 이유 없이 문득 외로운 날 생각이 많아서 잠들 수 없는 밤 찾아갈 곳 하나 없는 쓸쓸함 돌아해지는 내 맘 또 그런 날 오늘도 그런 밤 아무 이유 없이 문득 왜 으로 오늘의 해시태그를 마치겠습니다. 제작 기술의 최경인, 진행의 오명주 최경인이었습니다.